인간은 먹고 자고 쉬는 것을 뛰어넘어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문자를 통해 생각을 기록하고 소통하며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합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의 탄생으로 한국 사회는 보다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글은 창제 후 570여 년 동안 한국 문화의 바탕을 이루며 한국인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한글은 최고의 디자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은 형태를 통해 의미 있는 질서를 만들어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한글을 디자인하면서 세종은 매우 단순한 형태를 사용합니다. 최소의 변화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경제 원리를 한글에 적용한 거죠. 이처럼 단순함과 간결함을 디자인원으로 사용하는 건 서양에서 20세기에 시작된 디자인 영향인 모더니즘 디자인의 특징인데요. 이게 15세기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단순한 형태와 원리로 인해 한글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익히기 쉽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쉽게 익히고 편히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철저히 사용자 관점에서 한글을 디자인한 것이죠. 누구를 위해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한글 디자인의 원리는 현대 디자인의 기본 명제와도 일치합니다.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이는 세종의 인본주의적 생각이며 문자가 가진 힘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고자 하는 민주정신입니다. 세종이 백성을 향해 그랬듯이 남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디자인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 한나라의 왕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한글은 점, 선, 원의 변형 규칙을 통해 자음과 모음을 만들고 자음과 모음은 가로로 결합하거나 세로로 결합하거나 또 가로, 세로 종합적으로 결합하는 관계와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해 새로운 자음을 만들고 선 요소의 상하와 좌우에 점을 더해 다양한 모음을 만들었으며 특히 모음은 각 글자들이 완전한 대칭성을 보입니다. 가로로 긴 모양의 모음 글자는 아래에 위치하여 귀 공간을 비워주고 세로로 긴 모양의 모음 글자는 오른쪽에 위치하여 왼쪽 공간을 비워줍니다. 이 두 모음 글자가 조합될 때에도 아래, 오른쪽에 위치하여 왼쪽 위 공간을 비워줍니다. 자음 글자는 원, 사각형, 삼각형 등의 형태이기 때문에 모음 글자가 남겨둔 여백에 쏙 들어가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 모두 길쭉하게 만들거나 둘 다 둥그스름하게 만들었다면 이 둘을 조합한 결과가 사각형의 틀 안에 예쁘게 들어가지 않고 삐죽삐죽 삐져나왔을 것입니다. 이는 글자의 모양을 고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조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고안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한글 디자인에는 우리말의 자주성과 고유성의 근거가 되는 다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세종은 중국의 문자를 빌려 쓰는 대신 고유 문자 체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디자인은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진보시킵니다. 어리석은 백성을 어여삐 여긴 세종의 마음은 한글 창제라는 거대한 디자인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한글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었고 그 수백 년, 또 앞으로의 수천 년에 이어질 사용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글을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한국 문화와 디자인의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